소정메이트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? 츤데레. 츤데레. 맞아. 말을 되게 툭툭하긴 하는데 속은 되게 깊고 약간 좀 섬세하게 챙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맞아. 임신했을 때도 계속 전화해서 막 배 보여달라 그러고. 왜? 누나가 아기일 때부터 전 봤잖아요. 제 머릿속에 누나는 아직 약간 대학교 졸업 정도 느낌인데 누나가 엄마가 됐다고 하니까 술 취하면 전화해서 배를 보여달라고. 저도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. 저도 동생이 이제 임신했을 때 저도 뭐 동생이 이렇게 막 스킨십이 이런 스킨십이 좀 거의 없어요. 근데 배가 나오니까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. 만져보고 싶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. 그러니까 그치, 그치. 그것도 또 신기하고. 아, 양념은 저 한국에서 가져왔어요? 네, 저기 재료가 없어가지고. 그렇지, 그렇지. 가져가야지. 키위도 자라겠고. 네. 전문가 같은데? 아씨, 나 백쌤이랑 요리 프로잖아. 아, 맞네. 기대하겠어. 맛있겠는데? 나 미역국 한 번도 안 해봤는데? 아, 미역까지 사가지고 갔구나. 백쌤 꼴 봐야 돼. 어디 있어? The most famous Korean chef. Really? Yes.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한식을 하다니 기가 막히네. 와, 오, 색깔 좋다. 네, 맛있겠다. 동생이 저렇게 해주면 진짜 감동받을 것 같아요. 아니, 근데 누나가 되게 아들 보듯이 봐가지고 아들이 이렇게 생일상 차려준 느낌일 것 같아요. 와, 대박. 대박인데? 좋아, 좋아. 야, 누나 속으로 너무 좋았겠네. 진짜 진짜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. 네. 그냥 그냥 한 거예요. 오! 침대래요. 또 스튜디오 달군다. 부끄럽고.